종부세는 국세로 걷는데 걷은 다음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줍니다. 근데 아니요. 그 일반 재산세는 국세고요. 종부세는 지방세잖아요. 재산세가 지방세입니다. 재산세가 지방세고, 아, 그런가요? 예, 종부세를 걷을 때 국세로 걷어서, 그러면 원래 국세로 걷으면 그거는 날아가 써야 되는데, 그렇죠. 종부세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국세로 걷어서 이거를 지방에 교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 지방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자기가 걷어서 자기가 쓰는 세금인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방세 세수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종부세를 많이 걷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이 종부세를 걷어가지고 이 국세로 걷게 돼서 이거를 지방에 내려주기 때문에, 즉 종부세로 이걸 한정을 하면 수도권에서 거치는 종부세는 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네요. 반면 지방세는 수도권에서 걷은 지방세는 다 수도권이 쓰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종부세를 지방세랑 통합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화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재산세랑 얘기냐면, 통합을 하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세로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종부세에 해당하는 세수도 그 지자체가 걷어서 그 지자체가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은 세수가 늘고, 지방은 그나마 서울 수도권에서 걷어가지고 주던 종부세로 인해서 내려오던 지방교부금이 없어져서 지방은 말라 죽게 생긴다. 그게 경향신문의 기사인 거죠. 사면에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내가 좀 두 헷갈렸네요. 개를 지금 잠시 바꿔서 잠깐 왜냐면,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교부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걷어가지고 정부에서 지방으로 주는 걸 우리 보통 교부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사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부세 깎았더니 지방재정 2조 6천억 이상 급감 지역이 온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지난해 종부세 대폭 감면 결과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2조 6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행안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 교부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 교부세액은 2022년 대비 2조 6,068억 원 줄어든 4조 9,601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 감액 규모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 지자체는 부산 중구 감액 비율이 4.8%, 감액 규모가 115억 원, 그리고 뭐 경북 울릉군이 3.8% 줄고 98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부동산 교부세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를 깎아줬기 때문인데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내려갔고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 같은 감세 정책으로 2022년 6조 7천억 원이었던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4조 2천억 원으로 37.6%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뒤에 아까 김이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있네요. 그 부동산 자료를 부동산 교부세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액이 4조 9,601억 원 가운데 24.8%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배분이 됐고 75.2%는 비수도권에 배분이 됐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 배분된 규모가 3조 7,300억 원가량이 된다고 하거든요. 서울시에서만 지난해 전체 종부 세수의 49.5%인 2조 3천억 원가량이 거쳤는데 서울시가 받은 부동산 교부세액은 4,75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폐지되고 지방세액인 재산세로 통합되면 서울은 2조 원 가까이 세수가 늘고 지방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보다 많은 부동산 교부세 받은 종부세액보다 받은 부동산 교부세액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남에선 종부세 979억 원을 거두고 부동산 교부세액으로 5,078억 원을 받았다 그래요. 경북에서는 지난해 종부세액으로 1,257억 원을 거두고 부동산 교부세액을 5,28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심한 그러니까 지방이 받을 돈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뭐 지방 소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종부세 걷어가지고 내려주는 부동산 교부세액이
자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은 지자체도 있다고 여기 나오는데 네. 강원 화천 양구 인제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전남 구례 경북 청송 영양 울릉 이런 데라는 거예요. 심지어 울릉구는 부동산 교부세 그러니까 종부세를 다른 데서 걷어서 내려주는 게 180억 원인데 울릉군이 거두는 지방세 수입이 90억 원이다. 그러니까 거의 지방세 수입의 두 배를 다른 지자체가 거둔 종부세에서 내려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이 지자체에서 어떻게든 이 동네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하는 뭐 사업도 지원할 것이고 또 이런 데 보면은 요즘에 나름대로 이제 젊은이들이 놀러 가가지고 뭐 핫한 뭐 이런 관광 그런 뭐또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지원도 하고 뭔가 지방을 살려보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다 안 주면 또 서울만 서울이 세수가 2조 늘면은 그 서울 사는 저도 서울 살고 김성한 평론가님도 서울 살지만 그 2조 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이 지금 뭐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허덕인다는 거는 그런 느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에서 아니, 원래 서울시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돈 안 받아도 돼 이런데요. 그렇죠.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니까 근데 2조 더 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 지방에 어쨌든 지방에 가고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지방을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지금 여기는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경향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정부 종부세 상속세 완화이고 지금 부자감세 속도 낼 땐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성태훈 정책실장의 발언을 쭉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송 실장이 언급한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는 모두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으로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배당이나 주식 투자로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내는 고소득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이다. 상속세 역시 아무런 노력 없이도 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받는 사람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다. 부자들은 환영하겠지만 빈곤층에 미칠 부정적 여파는 작지 않다. 그런 다음에 그 경향신문 취재 아까 그 기사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는 중에 부자 감세를 서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올 들어 4월까지 국세가 전년 동기보다 8조 4천억 원 덜 거쳤다.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의 38.9%를 밑돌고 있다. 그러니까 더 펑크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도 정부 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사회적 약자,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있지만 정부는 재정이 어렵다며 직접 지원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부자보다 빈자, 강자보다 약자를 먼저 챙겨야 할 때다. 지금이 부자 감세에 속도를 낼 땐가. 세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부자 감세를 적극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